저희가 만들었어요. 산골 주막으로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문영권 안성홍 부부. 번화가의 수많은 주막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.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데. 지풀 3인분요. 지풀하게 4개만 더 주세요. 지풀하게하고 막걸리를 먹어줘야 딱 궁합이 잘 맞습니다. 지풀하게요? 대체 그 정체가 뭘까 했더니? 어? 아니 진짜 지풀하게 맞네. 그런데 난데없이 불을 붙인다.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지풀 사이로 등장한 것은 바로 두툼한 삼겹살 드시겠다. 기름도 좀 빠지고 네. 약간 불맛도 생기고. 순간 온도가 600도 이상 되는 화력으로 고기의 겉을 순식간에 익혀 육즙은 가고 기름기는 뺀다는데 단 몇 초면 요렇게 겉이 바삭하게 익는다는 일명 지풀 삼겹살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속까지 노릇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철판 위에서 한 번 더 요리조리 돌려가며 구워야 한다고. 이 맛 보기 위해 산골까지 찾아왔으니 잠시 채면은 넣어줘. 삼겹살은 입안 가득 넣어야 지풀 향이 한껏 느껴진다나 뭐래나. 스테이크 먹는 것도 아닌 것이 육즙은 그대로 딱 즐겨 돼요. 그거 맞죠? 이뿐만이 아니다. 고기와 환상의 짝꿍인 채소에도 입맛 확확 당기는 특별한 것이 있다. 자세히 가고 이거는 다 농사지은 거예요. 무등산 전기를 팍팍 받아 농사지은 채소를 주문 즉시 바로 따라 제공한다는데 속이 꽉 찬 것이 그간 해드린 정성이 고스란히 눈으로 확인된다. 여기는 내가 바로 캐서 드리니까 드실 때 식감도 틀리고 네, 훨씬 더 신선하고 맛있죠. 그 맛의 반을 너도나도 찾으니 하루에 소비되는 채소만 수십 나무니. 시골이니까 네. 또 저희가 거의 한 70%는 자급자족 하니까 어느 정도는 생활 유지는 돼서. 부부의 자급자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. 남편이 손수 만드는 것이 있으니 주막하면 자동반사로 떠오르는 바로 요가 때문. 2주 반 숙성 대체 완성된 동봉주입니다. 그 만드는 과정 지켜보니 주변 농가에서 구입한 찹쌀과 맵쌀을 쪄서 한김 식혀주고 찹쌀이 발효되도록 교모와 미술을 넣어 15일간 숙성한다는데 몸은 고들지만 수제를 고집하는 이유 바로 이 색다른 막걸리에 있단다. 젊은 층에서는 맑은 것을 좋아하고 또 그 노년층 분들은 더 텁텁은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유통하고 있습니다. 취향에 맞게 골라먹는 막걸리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부부. 하지만 이들의 주업은 주막이 아니었다는데 찹쌀 농사를 지는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수리겠다. 20년 전 건설업을 하다 고향으로 귀농한 부부. 농사지은 찹쌀을 처리하기 위해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데 10년 전 주조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한두 잔 막걸리를 맛보여주다 그 맛에 반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다고. 막걸리와 환상의 궁합인 지풀 삼겹살까지 선보이며 손님 오리에 성공. 품을 팔아 찾아와야 하는 산골임에도 매출이 날로 쑥쑥 올랐다. 월 매출 한 1,000만 원 정도 됩니다. 평균. 농민들이 갖지 않는 도시민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기능 하셔가지고 그러면 빨리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